아, 배고파. 오늘 저녁 뭐 먹을까? 네이버에 검색해봐야겠다. 왜 식당 별점이 없어졌지? 태그 그룹은 뭐야? 이제 네이버에서 식당 별점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대신 태그 그룹이라는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는데요. 태그 그룹은 특정 장소에 방문객들이 리뷰를 남기면 자주 사용되는 키워드를 AI가 추출해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잘 쓰고 있던 별점 왜 없애냐?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별점이 간편하게 평가를 남길 수 있는 만큼 일부의 악의적인 별점도 다른 고객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죠. 특히 지역 중소상공인에게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가게에 대한 코멘트뿐만 아니라 태그 그룹이 일종의 소셜미디어처럼 취향을 공유하는 공간으로 바뀔 예정인데요. 이용자는 맛집 취향이 비슷한 리뷰의 리뷰를 먼저 확인할 수 있게 되고, 특정 리뷰어를 구독도 할수 있게 변합니다. 적응하는데 시간은 좀 필요하겠지만, 잘 쓰면 아주 편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이버 별점에 이은 태그 그룹에서는 악성 코멘트 없는 환경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구구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저녁 시간 보내시고, 좋아요, 구독 잊지 마세요. 그럼 우린 다음 소식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